안녕하세요. 수수꽃다리입니다. 수수가 오늘은 앞에 보이는 요 아이 레드 길바랍니다. 레드 길바고 요 아이 분갈이를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집이 작아졌죠. 집이 요렇게. 이렇게 돌아보면 레드 길바 집이 작아졌고 그리고 수행을 잡아가는 게 요 화분 형태에 따라서 지가 살고 있는 집에 따라서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기도 한답니다. 수수가 여태껏 다육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게 어떤 집을 주는가에 따라서 아이들이 수행 잡아가는 게 그 집에 맞춰서 수행을 잡아가는 것 같아요. 지금 요 아이도 살짝 타원행에다가 심어놨더니 옆으로 이렇게 길게 이런 식으로 지금 엮여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고 집이 작아졌기 때문에 지금 분갈이를 해주는 거랍니다. 수수가 분갈이를 할 때는 아이들이 집이 작거나 뭐 몸이 아프거나 어디가 이상이 있을 때 분갈이를 해주는 것 같아요. 여지껏 경험을 보면. 그래서 분갈이를 안 한 아이들이 뭐 4, 5년씩 되는 아이들이 수두룩한 것 같답니다. 또 이 아이를 어떻게 뽑아야 할지 살짝 걱정이 되기는 하지만 쭉 나올 수도 있겠어요. 지금 아이고야 이거 마사 비우기도 사실 굉장히 이게 사이즈가 제가 차로 한번 재어 보니까 아마도 한 26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다육이 자체만. 그래서 화분을 살짝 큰 화분을 오늘 꽃시장 가가지고 하나 데려오기는 했는데 요 아이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뿌리 정리는 아이고 크게 하지 않을 거고 아이고야 뿌리 정리는 크게 하지 않을 거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갈이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얘가 성장을 너무 많이 해서 분갈이를 해주는 거라서 뭐 이게 뿌리 정리한 지도 얼마 안 됐고 해서 그닥 뭐 다시 뿌리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않고 있답니다. 흙이 요거는 수수가 비빈 비빔밥이랍니다. 수수가 비벼서 수수가 사용하고 있는 흙에다가 분갈이를 해주었고요. 자, 살짝 아이고 살짝 너가 내려가야 분갈이를 할 수 있겠지. 자, 요렇게 뽑았고요. 아, 뒤집어 보고 싶은데 이게 또 뒤집게 되면 아무래도 이게 뿌리가 요렇게 튼튼하답니다. 요거 요대로 앉혀줄 거고 하엽 정리만 조금 해서 분갈이를 해줄 거랍니다. 수수가 하엽 정리는 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자, 분갈이 준비는 이렇게 끝이 났고요. 요 아이 와 대단하지 않나요? 요 아이 여기에다가 분갈이를 해줄 거고 이거를 오늘 꽃시장 가가지고 데리고 온 분이 바로 요 분이랍니다. 어휴, 굉장히 31cm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31cm 정도 되고 높이는 안 재봐서 잘 알 수는 없지만 깔망을 두 개를 깔 거예요. 너무 흙이 밑으로 많이 새는 게 싫어서 이렇게 두 개를 깔고 여기에다가 화분이 무거우니까 난석으로 배수층을 난석으로 아주 굵은 난석은 아니고 아주 잔 난석이랍니다. 이게 뭐라고 해야 하나 요거를 요 정도 깔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깔고 그리고 재활용 무거운 마사를 살짝 오늘 먼지가 또 이렇게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답니다. 이렇게 배수층을 깔아주고 여기에다가 이제 비빔밥을 넣어주면 되겠죠. 비빔밥을 넣어주면 아우 찌꺼기가 많이 들었답니다. 자, 비빔밥은 수수가 협찬을 받고 있는 요 비빔밥 방울토에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여기에다가 수수가 또 옥상에서 키우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살짝 지렁이 분변토를 섞었답니다. 섞어서 아주 조금을 섞어서 요렇게 섞어서 분갈이를 해줄 거고요. 자, 이제 비빔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상토를 지렁이 배양토를 요걸로 하나만 섞었답니다. 하나로 섞었기 때문에 그닥 많이 섞이지는 않았어요. 자, 다육이가 건강해진다는 방울토에 얘가 화분에 따라 커가지고 옆으로 살짝 길게 컸기 때문에 자, 요렇게 앉혀서 비빔밥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육이가 건강해진다는 그 방울토
상울터 다육이 맛집, 수수가 다육이 맛집이라고 이야기하죠.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아, 여기 입장이 막, 아이고, 입장이 요렇게 다 떨어진답니다, 지금. 매주 금요일과 일요일 오후 2시, 아니지, 오후 4시에 또 방울방울님께서 라이브 방송 중에 비빔밥 구매를 하시면, 10% 할인가에, 10% 할인의 혜택을 볼 수 있답니다. 화분이 조금 큰가요? 옆으로 긴 걸 보면 큰 건 아닌데, 이렇게 긴 쪽으로 보면 큰 건 아닌데, 어머, 얘는 자구가 이렇게 떨어진 것 같아요. 자구가 이렇게 떨어졌답니다. 긴 것 같지는 않은데, 살짝 길어 보이네. 자, 수수가 어디까지 말을 했을까요? 10% 할인가에 구매하실 수 있고요. 또 들어가셔서 재밌게 놀기도 하시고, 재밌게 힐링도 하시고, 그렇게 또 라이브 방송 중에 힐링도 하시고, 아이고, 갈수록 수수가 말 주변이 없어진답니다. 자, 요 아이는, 아이고, 요 아이도 분갈이 하기가, 어머, 테이블 막 흔들리니까 카메라도 흔들리고, 분갈이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너희들도 맛있는 비빔밥에 심어주니까 또 건강에 있어서 이쁘게 잘 자라주고, 요 아이 뿌리 정리는 크게 하지 않았답니다. 뿌리 정리는 크게 하지 않았고요. 화분이, 아이고, 생각보다 비빔밥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손으로 밀어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요렇게. 왜냐하면 목대가 있기 때문에 손으로 요렇게 밀어 넣어가지고 얘를 수영을 잡아줘야, 아따야, 진짜 비빔밥이 많이 들어가네요. 진짜 많이 들어가네. 야, 너 이렇게 많이 먹고 배 터지면 어떡하려고 이렇게 많이 먹니? 왜 이래 많이 먹는 거야? 진짜 많이 먹고 있답니다. 야, 지금. 이야, 너 너무 많이 먹는다. 너무 많이 먹어. 좀에만 먹지. 집을 너무 큰 걸 줬나? 집을 너무 큰 거 줘가지고 이렇게 많이 먹는 거야? 자, 이렇게 비빔밥은 요만큼만 넣으면 될 것 같고요. 요만큼만 넣으면 될 것 같고. 자, 수수가 여지껏 방울토에 아이들 심어가지고 지켜본 결과를 말씀드리면, 꽤 오랫동안 수수가 방울토에 분갈이를 하게 되었죠. 근데 아이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고, 뿌리도 잘 내려주고, 굉장히 만족하고, 그러고, 첫째는, 물을 주면 물이 밑으로 싹 빠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음이 온다든가, 요런 확률은 굉장히 작은 것 같아요. 수수가 또 경험을 해보니까. 물을 주면 밑으로 슉 잘 빠진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점인을 해서 물을 좀 많이 먹으라고 그렇게 할 때도 있답니다. 자, 아파트나 요런 데는, 베란다나 요런 데서는 아주 적합한 흙이 아닌가 싶고요. 수순의 옥상에는 통풍이 억수로 잘 된답니다. 통풍이 너무 잘 되는 관계로 또 수순은 오늘은 또 살짝 지렁이 배양토를 조금 섞어 보았답니다. 살짝 돌고 마사를 저기 밑에까지 넣어주겠어요. 여기 밑에까지 넣어주고, 오늘은 꽃시장을 가가지고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이고야, 야가 뿌리가 막 밖으로 나와가 있네. 아무것도 품지 않았고요. 아이고야, 어떻게 아무것도 품지 않았고, 화분이랑 뭐 샀니? 위에 그 뭐지, 코너들 심어주면 저거 해줄거, 이렇게 화장해줄거. 오늘은 말이요 생각이 안난답니다. 왜 이렇게 버벅대지? 엄청 버벅대네요. 그렇게 화장토라고 하나? 어쨌든 그런거 좀 사고, 다육이에 필요한 것들 좀 사가지고 그렇게 왔답니다. 그렇게 와가지고 옥상에서 이렇게 분갈이를 하면서 놀고 있죠. 놀고 있어요.
아유, 꽃시장 가니까 꽃도 예쁜 거 많고, 내려서 좀 놀고 싶었는데, 그닥 또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집으로 왔답니다. 와가지고, 지금 익하고 있죠? 지수는 익하고 있다. 자, 레드 길바 분갈이는 이렇게 하였답니다. 다 된 것 같아요. 다 됐나 어쨌노. 확실히 긴 화분에 심었다가 얘가 수영을 길게 잡아가는 머리 뭐야, 이렇게 뻥 뚫렸네. 뻥 뚫렸답니다. 저기 밑에 뻥 뚫려 가지고 숟가락으로 비빔밥을 안쪽으로 조금 넣어 줄까요? 이렇게. 진짜 너보다는 이게 낫겠다. 숟가락보다는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여기다 뻥 뚫려가지고 뻥 뚫려갖고 이쪽으로 비빔밥을 좀 넣어주는게 됐답니다. 이렇게 하고 여기가 터널이 생겼어요. 터널이 이렇게 해서 마사도 조금 집어 넣어줘야겠죠. 마사도 조금 밀어 넣어주고 이게 자라는 건지 못하는 건지 수고 없네. 자, 이렇게 분갈이를 해보았답니다.